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학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각종 교과서와 물건들을 두는 곳으로 쉽게 말해 사물함이 배치된 공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상인고등학교는 교과 교실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도에 배치되어 있는 큰 사물함은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실입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칠판과 화이트보드가 배치되어 있고 또 빔 프로젝터와 TV 등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각 층마다 제공되는 장소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며 스터디 카페에는 학생들이 사용이 가능한 공공 문제집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층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는 꿈의 공간입니다. 꿈의 공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보다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데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보다 더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인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인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란 자신의 진로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성취 수준 도달 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누적 학점에 따른 졸업 인정 제도로서 대학교처럼 자신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직접 시간표를 만들어서 수강하고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만 듣고 고교학점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예를 하는 게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표를 보시면 간호학과 시간표입니다. 간호학과는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표인데요. 일반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 인문계열 과목만 들을 수 있고 이과인 학생들은 자연계열 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인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학 일반, 수투, 또 여행지리와 같이 자연과 인문계열 모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CAA를 보시면 처음 하는 과목 선택이 아주 미숙해가지고 잘 혼돈이 오기 때문에 재학생들과 직접 1대1 상담을 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 상담 코칭이라고 해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 두 분 다 오셔가지고 진로 전문 진로 상담사분들이 오셔서 진로에 대해 코칭을 받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인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체 동아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인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계열의 창체 동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의학 동아리인 메디팜 또는 생명과학 동아리 클리오네에 가입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실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자신과 비슷한 계열과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계열의 동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탐구 동아리 일루미나티, 영어 동아리 호라이즌, 책쓰기 동아리 참삼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계열의 친구들과 직접 동아리를 꾸미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대회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 제도가 많이 개편되며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과 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으며 상인고등학교에는 학교가 직접 주최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대회 그리고 동아리가 주도하는 대회 등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주최를 하게 된다면 자율칸에라도 기재가 되어 대입에 반영되므로 자신의 생기부를 보다 더 알차고 풍부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대회로는 문화학작예술대회, 모의 유엔, 모의 국회가 있고요. 동아리가 직접 주최하는 대회로는 경제경영 동아리 로프가 주최하는 주식분석대회, 그리고 토론 동아리, 반구석 일렬이 주최하는 회사기획대회 등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상인고등학교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 비전스쿨, 그리고 스팀 창의 융합형 스쿨, 인문 아카데미, 그리고 교사학생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주도 행사 추진위원단, 미래인지상, GRP 프로그램 등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겠지만 그중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교사학생 학습 공동체와 미래인지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교사학생 학습 공동체는 학습이라는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학생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교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더욱 다양한 지식과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지상입니다. 미래인지상이란 학력폼, 인성폼, 특기적성폼이라는 세 가지 품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상위 학생들을 선출을 하고 수상해서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각종 대회들과 대학 진로 탐방이나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알림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동아리 아까 소개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공기부나 이런 데 동아리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건가요? 동아리 지금 1학년 학부부인데 학생들이 지금 동아리 가입을 한창 한 상태이더라고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관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상리나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아리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건가요?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는 대입이 2024학년 대입의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데 창체 동아리는 2024학년도 대입 제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동아리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뭔가요? 창체 동아리는
동아리는 저희가 창의적 체험 시간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끼리 꾸려서 이제 자기가 비슷한 계열과 진로의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나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자신들이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인데 창체동아리란 학교에서 직접 이제 창의적 체험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여서 자율 동아리와는 별개로 이제 네, 대입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아까 동아리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동아리가 창체동아리예요? 창체 동아리입니다. 자율 동아리는 본인이 만드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예시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클리온의 메디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없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인고등학교 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길호욱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행고등학교 교장 길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이 춘분이었더랬습니다. 춘분. 이제 봄이 왔는데 아직 꽃샘추위가 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 진학 성공을 위해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 본교 방문해 주시고 지금 또 유튜브로 이 학교 설명회 또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금 아주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정말 이 귀중한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귀한 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오늘날 우리 사행고등학교에서도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알찬 내용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자세한 교육과정 소개도 하고요. 또 우리 진진 에듀의 대구 진로진학의 가장 큰 인물인데요. 오늘 또 경북고등학교에서 퇴직을 하시고 진진에듀 또 대표이사님으로 계신 김동기 또 대표님 와서 특강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상인고등학교 또 교육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궁금증을 충분히 또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담임선생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학부모님 면담을 위해서 지금 학년실에서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그 만남일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또 귀한 걸음이셨는데 이 걸음이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데 큰 아마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는 또 큰 두 분이 계십니다. 그 교무학사 파트를 맡고 있는 우리 김윤희 교감 선생님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김윤희 교감 선생님 올라오시죠. 네,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사, 장학사 또 이렇게 경력을 아주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전에 미래교육과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9월 1일자에 본교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학교 오셔가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 저 지도하고 계십니다. 김윤희 교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감 김윤희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예, 학교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급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알찬 그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선생님과 좋은 상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학교의 이 멋진 공간과 또 학생들 학교의 그 안전을 위해서 시설 행정을 맡고 계신 우리 손옥병 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행정실장 손옥병입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상인고가 좋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실 때 건물 외벽에 대형 그 현수막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학교 입시 결과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매년 지금 성적이 계속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저 학부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부모로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교육 환경과 그다음에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우리 실장님 굉장히 또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자랑인데요. 우리 학교는 그 우리 또 부장님들이 대단한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 부장님들 이제 제 인사 끝나면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책자에 또 자세히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뭐 여러 가지 안내 드릴 때 혹시 그 뭐 질의사항 있으시거나 또 조금 이런 쪽에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아까 전에 학생이 소개하는 상인고 아까 뭐 말씀 들으셨을 때 질의사항 있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학교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학교장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육계획 안내입니다. 학교생활 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무부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교 교무부장 오승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학사 일정하고 그 생활 기록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7쪽에 보시면 이거 이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일정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뭐 안내를 드리고요. 예, 지금 오늘이 이제 3월 23일이고, 벌써 한 3,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4일 날에 우리 학교 재량휴업일입니다. 우리 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셔서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일단 하루 좀 쉬자는 의미로, 예, 재량휴업일이고, 그 중간고사가 4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있고요. 그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5월 5일, 6일, 7일, 8일, 화끈하게, 예, 4일 쉬고, 예. 5월 달에 교육 활동 열심히 하고, 6월 달도 열심히 공부하고, 6월 말에 7월 초까지, 예, 기말고사 끝나고, 7일, 8일은 이제 임해 수련 활동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로를 쳐놓은 의미가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7월 7일은 이 두 개의 체막습이 있습니다. 7월 8일은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1학기가 95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1학기가 흘러가고, 예, 잠 뒤쪽을 보겠습니다.
2학기에는 여름 방학을 한 2주, 한 3주 반 정도 이렇게 제가 계획을 했고, 그 개학이 8월 16일에 2학기 개학이 됩니다. 개학이 되고, 2학기 때 대체 공휴일이 보시겠지만 무려 월요일이 1이나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업이 많이 적기 때문에 9월 달에 20일 날 하고 25일은 화요일이지만 월요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중간고사는 10월 4일에서 10월 7일까지 이렇게 있고, 9월 말에 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개천절이 있는 요 주는 아이들이 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주에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또 학강에 놀고, 예, 학교에 와서 여러 번 오래 공부하다가 12월 달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마치는 이런 일정이고요. 2월 달에도 올해는 3일간 학교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학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때 학교를 나와서, 이때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졸업식도 있지만 마지막 생활 기록부 점검도 있고 해서 이때 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서 학사 일정을 정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한번 정보 공시 대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에 생활 기록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 관련 또는 신설 이런 거는 뭐 전문가 어머니께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좀 뺐습니다.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될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10쪽에 학폭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학폭이 있으면 바로 기재가 되는데, 그래도 1호, 2호, 3호입니다.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재는 안 되지만 또 한 번 사고 치면 다 기재된다는 이런 일은 없겠죠. 예, 혹시나 싶어서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거의 저 부연선 계시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학폭에 연루되어서 좀 불상사가 있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11쪽 하시기 전에 제가 12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위에 9번 보시면 지금 12쪽입니다. 그 대입이 2023학년도 대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를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옆에 2022학년도 고1, 고2는 24에서 25 대입입니다. 예, 오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3학년 어머님도 계시고 1학년 계시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약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미반영과 미기재가 있습니다. 미기재는 말 그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미반영은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미반영, 미기재가 상당히 많죠. 중요한 것은 그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활동은 대입 미반영이지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독서활동이나 이 독서를 교과서틀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이런 데로 적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집에서 그걸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대회란 말, 3학년에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은 그 대회를 학교, 우리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행사. 적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할 일은 참여를,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1쪽 다시 돌아오면 제가 까맣게 좀 줄을 쳐놨습니다. 까맣게 해놓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상, 아까 창체 동아리, 그냥 창체 동아리가 어머님 학교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진로 활동, 그 다음에 과목별 과 세트, 그 다음에 밑에 개 세트, 자, 마지막에 담임쌤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예. 행동 특성, 이것이 요즘에는 거의 추천서 정도로 기능을 하니까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 이게 이 항목이 중요하다. 네가 이걸 잘 챙겨야 된다라고 아이한테 챙긴 것은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정규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 시간, 창체 시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학교 행사,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꼭 집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좀 학교를 믿고,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성기부 충성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법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생활교육은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거 적어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예, 그게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교권보호위원회, 물론 그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권보호위원회 한 분 1학년 어른 좀 모시겠습니다. 혹시나 그 회의할 일이 있으면 좀 와주셔야 되는데 교권보호위원회 한 분 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연구부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신세용입니다. 네, 그 연구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쌤들 수업, 그다음 아이들 시험, 그다음에 뭐 기록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부모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3학년은 뭐 3년간 거의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쳤고 몇 분 안 계시던데 2학년도 작년에 1학년 때 가르쳤는데 1학년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제가 올해는 1학년 수업이 없어서 안 가르치는데 뭐 하여튼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적, 어머님들 관심 가지시는 게 성적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진로 부장님 이제 그 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고 아까 동아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이렇게 모든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 그 중에서도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 재학생들. 그래서 재수생들도 이게 수능을 쳐서 물론 대학도 가지만 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지금 붙어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가거든요. 수시가 내신 성적을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에 대한 것들을 제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적이 이 고등학교 내신은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힌 것들은 주로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그다음 뭐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규정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어머님들 그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아이들이 이제 막연하게 중학교 때는 내신이란 게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입학만 할 정도의 성적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입 내신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1학년 때부터 특히 지금은 1학년 때부터 내신이 균등하게 반영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1학년 때 뭐 좀 못하더라도 2, 3학년 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균등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1학년들은 올해 지금 오늘 4월 29일 날 첫 시험 중간고사부터 굉장히 신경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학점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성적이 학생들 내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학년 때는 오히려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따가 진로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학생들이 다 듣는 과목이 주로 1학년에 모여 있고에 수능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학년에 모여 있습니다. 국어 같으면 문학, 독서, 수학이면 원투, 그다음 영어 같으면 원투 이런 게 수능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등급이 나오고에 내신 성적이 그대로 대입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몇 등급 몇 등급은 이게 다 산정 산출돼 있는데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뭐 자료에 13쪽 내용부터 제가 꼭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은 이제 학교 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올해 바뀐 것만 제가 그 진한 표시에 밑줄 꺼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올해는 이제 그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치고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교수평기 일체화라고 합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된 것만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달라진 거는 그 밑줄처럼 논구수형 평가가 국영수 사회 과학에서 반드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행평가할 때 논구술형 수행평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쪽을 어머님들 꼭 신경쓰고 그 전부터 아이들 공부 좀 하라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어 듣기 평가부터 시작해서 4월 29일 날 첫 번째 시험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 그렇게 치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일제히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학력평가는 내신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 학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에 위치해 있다는 정도로 이제 어머님들 참고 자료로. 근데 아이가 와서 엄마 나는 뭐 수학이 2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학교는 리로스쿨에 성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반드시 가입하셔서 내신이든 이 모의평가든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말만 듣고 얘가 아, 야, 수학학원 가서 수학 잘 쳤다고 하니까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한 점수나 등급이나 변화 추이를 어머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학원 수학학원 계속 가는데 수학 점수가 뭐 5등급, 6등급이 잘 못 나온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번 그런 거를 체킹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쪽부터는 학교 생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읽어보시는데 첫 번째 15쪽입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는 과목에 따라서 시험을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수행평가 쳐서 이거 다 더해서 성적을 내는 게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런 과목이 있고 시험은 안 치고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내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과목은 시험 안 치고 수행평가로만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읽어보신 대로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제 학생들 작년에도 몇 명이 좀 부정행위인데 부정행위 하려고 이제 보다가 걸린 애가 아니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빡점 처리해야 됩니다. 적발이 되면. 그래서 학생들 가능한 시험 기간에는 모든 전자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놔두고 가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갖고 왔으면 반드시 아침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가 모르고 갖고 있다가도 걸 이렇게 적발이 되고 옆에 친구가 선생님 제일 이상해요라고 했을 때 적발이 되면 빵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학생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기 8번이 이제 거의 모든 전자기기라고 생각하세요. 전자시계도 안 됩니다. 어머니.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만 됩니다. 그거 꼭 학생들한테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쪽에서는 이게 11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시험 못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정점 100%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얘가 80점을 맞고 기말고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치는 겁니다. 그럼 중간고사의 얘 성적에 100%가 반영되는데 얘가 이제 아까 제가 80점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고사는 좀 쉬웠고 기말고사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점을 요 공식에 의해서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요 공식에 의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의 중간 점수가 100%가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11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14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생리통은 결석은 물론 되지만 이게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사 기간에는 가능한 시험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는 약간 페널티를 줬습니다. 아까는 100%라고 했죠. 근데 80%로 페널티를 줬습니다. 원래 병결하면 80%가 인정점인데 병결과 동일하게 약간 이 점수가 감점된다. 그러니까 고사 기간에는 가능한 생리 결석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5번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기간에 아까 제가 그 아파서 못 나올 때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집에서 자가진단 이걸로는 안 되고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얘가 100%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그 평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 온 문자도 좋고 의료기관에 갔다는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얘가 인정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넘어가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18쪽인데요. 네, 19번도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는 이렇게 답안지가 이제 넓습니다. 중학교는 답안지가 좁은데 이렇게 서술형도 있거든요. 글자도 많이 써야 되고 학생들이 넓은 답안지인데 모든 필기구가 사용 가능하고 수정 테이프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다가 잘못되면 고쳐서 써도 된다. 단 그 마킹을 할 때 예비 마킹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예비 마킹은 수능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가 OMR 카드 다 표시할 때 바로 표시해야 된다. 또 학생들한테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가 내신 성적을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되게 민감하고 해.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이제 시험이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요 평가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가 지금 많거든요. 저희 학교 지금 한 50명, 60명 정도가 못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수행평가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이 왔을 때 그 선생님한테 제시하면 됩니다. 제시. 그래서 감점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제가 그 1학년, 2학년 때 필수 과목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8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등급제로 대학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에서 9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이 제일 잘하고 9등급이 제일 못하는데 1등급은 4%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년나 보통 200명이거든요. 200명에 4%면 얼마죠? 8명, 8등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이죠. 그래서 얘가 1학년이 국어 시험을 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을 치거든요. 여섯 과목을 중간고사 때 칩니다. 요게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국어 시험을 1학년 200명이 쳤다. 200명 중에서 8등 안에 들어가면 국어 1등급이 찍히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럼 9등은 9등은 2등급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8등과 9등은 한 등 차이지만 등급은 한 등급 차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등에는 빨리 8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등급이고에 4%, 그 다음에 11%입니다. 2등급은 11%니까 22명쯤 되겠죠. 200명이면. 그럼 22등까지는 2등급이 찍히고 23등부터는 3등급이 찍힐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9등급은 뒤에서 4%, 뒤에서 8명, 8등급은 뒤에서 11% 이렇게. 이제 보통 제 학생들 4년제 대학 괜찮은 과는 한 4등급? 이제 중간 이상 찍혀야지 지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게 말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서로 교육과정부로 말씀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는 송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자료집의 23쪽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료집과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좀 제가 중요한 내용만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PPT를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렇게인데 시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 개정 교육과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과정이고요. 저희 학교도 저런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된 과목을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것을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이제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으로 지금 1학년에 모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학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아까 그 창체 동아리가 바로 저기 창의자 체험 활동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서 크게 교과는 일반 수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외에 뭐 동아리라든지 자율 학교 페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자율이고요. 동아리 봉사 진로를 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동아리가 창체 동아리거든요. 네, 지금 학생들이 다 가입을 했지 싶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과는 저렇게 보통과 전문 교과 뭐 저렇게 선택 과목은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지금 2학년에 주로 이제 선택을 할 텐데요. 2학년, 3학년에. 아까 연구부장이 말씀하신 등급이 나오는 것이 사실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저게 원래 이제 뜻이지만 학생들이 이해할 때는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온다. 또 진로 선택은 등급이 A, B, C로만 나옵니다. 약간 부담이 적은, 학업에 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뭐 여행지리라든지 과학 2 과목이 저게 해당되거든요. 네, 찍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그런 PPT라서 언제든지 찍으셔도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과별로 제가 해놨는데 빨간색이 수능 필수 과목이시고 이건 다 검색하시면 여러 되시니까 어머님들이 조금만 찾으시면 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은 아니고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도 저런 과목들이 있고요. 영어, 사회, 뭐 과학, 그리고 생활, 교양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이 좀 생소한 이름도 많으실 텐데 뭐 창의, 경영 이런 과목도 저희가 있습니다. 실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학, 일반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생소하시지만 저런 걸 저희가 많은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지침인데 여기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편제표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이게 편제표가 지금 네, 27쪽부터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2학년도 올해 3개년 편제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지정 과목이고요. 저희 지정 과목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학생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에도 선택 과목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학년에도 사실 입학하기 전에 문자를 받으셨잖아요. 선택하라고 과목을.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1학년부터 들어오자마자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정보와 기술 과정을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침이라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시면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택 3, 뭐 택 2 뭐 이렇게 많고요. 3학년은 무려 택 7이나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네, 3학 1학기가 택 7이고 2학기는 뭐 택 5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저게 이제 학기제입니다.
1학기에 끝나는 겁니다. 학년제라고 저기 표시된 과목 외에는 학년제로 표시된 게 상당히 적잖아요. 그거 외에는 전부 학기제로 그만큼 이제 다양한 학생의 선택을 반영해서 저희가 개방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구 시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는 좀 드물거든요.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데 그것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데 이 개념은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내년 입학생부터 올해는 이제 특성화고만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었고요. 내년부터는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미 선도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선도학교를 저희가 나서서 했거든요. 대구 시내에서 많이 저희 학교로 이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많이 모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연구학교를 바로 실시해서 올해까지 연구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학생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또 정교과를 다 이동 수업이 가능하게 그만큼 큰 학교이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자율적 교육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시고 조금 후에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이것도 자료집에 있는데 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거기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큰 그림을 제가 그려놓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시고 이 시기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프로그램은 CAA라고 아까 들어보셨는데 원래 원어가 커리큘럼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교육과정 전문가 뭐 학업 설계 뭐 이수를 도와주는 사람 어드바이저니까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도 있고요. 저희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육과정 선택에. 그리고 학생도 내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생이 많이 알게 되고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선택하면 좀 더 좋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저기 줄쳐놓은 게 학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CAL의 학부모도 이제 받으려고 하거든요. 받으면 이제 여기 신청을 하시면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켜드린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또 많이 학점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저희가 여의치 않은데 다행히 이제 교육청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 저걸 신청을 제가 조금 좀 뒤에 이제 가정통신문에 보내드릴 건데요. 그 문자로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신청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많이 아셔야 자녀들도 많이 선택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이제 쭉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실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과목 교과 교실제로 해서 1학년은 자기 교실에 있지만 2, 3학년은 모든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3학년은 듣고요. 2학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한 80% 이상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선진형 교과 교실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무려 1억의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학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시간 강사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제 확대 학급이라든지 뭐 선택 과목도 많은 강사들을 확보해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뒤에 다 실려 있는데요. 선행교육 예방 연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있으니까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다 제가 이제 PPT는 있지만 뭐 다. 실어져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학부모 CAA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통신문이나 문자가 갈 예정인데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관련 행사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안전부장입니다. 어머니, 그 3페이지 보시면, 목 차례 한번 보십시오. 차례 보시면은, 제가 맡은 파트가 5번 학교폭력 예방대책, 6번 안전, 학교 안전교육, 19번 아동학대 예방교육, 24번 학교생활 규정 안내입니다. 그, 요거를 제가 하면은, 저 혼자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엑기스만 줄여서 여기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부장 하면은 우락부락하고, 그죠? 엄하시고, 저 멀리서 몽둥이 딱 들고 계시면은 아무 잘못 없더라도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학생부장이라는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기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교사가 학생부장이 돼야 된다고 1년 전부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자꾸 설득하고 강요하고 압박해 해갖고 제가 뜻 없이 학생부장을 맡게 됐는데요. 아침에 교장선생님은 교통지도 하시고 저는 이제 학생들 교육 등교지도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는 출렁출렁대고 막 까불까불거리고 올해는 되게 듬직하네. 어이구 잘생겼다 그러고 여학생 보면은 자 복장 실제로 복장 점검하면서 자 미모 점검 통과 하면서 니 수독 니 분량 왜 학생이 왜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니는 미모 넘쳐 넘쳐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예쁘다 잘생겼다 하면서 학교 등교할 때 아침에 조금 기분 좋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면 학교폭력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학교 폭력이 어떤 건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수발하는 행위. 그리고 요 앞쪽에 보이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회폭력,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 자세한 예시가 19페이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무전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 다음에 교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래 활동이나 등등 해서 예방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CCTV 등등 인프라, 안전 인프라 구축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생겼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피해 학생 보호를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해야 되고, 가해 학생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왜 때렸어? 왜 맞았어? 뭐 등등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게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에 해결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따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기면은 그나마 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쉽게 풀리는데 자 여기 안 됐을 때 이때는 요 이상으로는 교육청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때부터는 교육청 넘어가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교체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요거죠. 이거는 생활기록부 기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끝내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2조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요 네 가지가 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기 다 해결되더라도 피해 학생, 피해 학부모의 성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네 개가 충족되더라도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아홉 가지 징계가 주어지는데, 조치가 주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건데, 자, 여기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자, 기재가 됐을 때 아십니까? 1번, 2번, 3번, 7월, 여기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이게 삭제가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러니까 요거는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해. 됩니다. 졸업 전에 우리가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고3 졸업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폭력 이렇게 가해자가 됐을 때는,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교육청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수시 원서나, 뭐, 원서 낼 때, 그게, 요게 기재가 된 상태로 대학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혼해가 보겠죠. 그죠? 혼해가 보겠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그 다음에 전학근통, 여기까지는 졸업 후 2년입니다. 졸업 후 2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학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겠지만은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이 안 됐을 때 안 되도록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교육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우리 학생생활규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요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핸드폰 학생들 아침에 작년 같으면 바로 끄덕거든요. 근데 이번에 향력 지금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풀어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일단은 핸드폰은 아침에 오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태블릿 PC 이거는 쉽게 말해 좀 잘 사는 애들은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햇빛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인강이나 이런 거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줬고 대신에 교육 활동 중에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 쌤들한테 사진을 허락을 받으면. 대신에 거기 수업 중에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벨 소리 울린다든지 하면은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을 부과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를 준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민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복장에 대해서 작년에 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학교는 교복 그리고 학교 체육복, 생활복 다 등교 가능합니다. 체육복 입고 등교 가능합니다.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상벌점제가 있는데 상벌점제 그 뒤에 자세한 그 항목은 뒤쪽에 있습니다. 맨 뒷장에 참고하시면 되고 학생이 10점에서 20점 되면은 담임교사가 지정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20에서 30점 되면은 학부모 상담 확인서 그다음에 학교 생활 다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는 다짐서 세약서를 받게 되고 30점 이상이 되면은 학교 학생부에서 어떤 봉사활동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미수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해보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20점 이상 되면은 학부모가 내교해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세약서 작성해야 되고요. 10점 이상 된 학생은 우리 생활기록부에 행동특성이나 종합의견에서 좀 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이 넘는 학생이 되면은 상세활동을,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3점을 받고 바꿔서 3점을 상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하고 조금 다르게 1학년 신입생들 지금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입생 교복 사용 변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리더스쿨 혹시 안 하신 학부모님들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 현재 교복이 야구 점퍼, 그다음에 요거 와이셔츠 조끼, 동복 바지 치마 생활복, 그리고 하복 치마 바지가 있고요. 체육복 있습니다. 체육복 바지 상하가 있는데 올해 신입생부터는 요거를 하복 치마 바지를 없앨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학생 146명 중에서 1안 그대로 유지하자가 69명이고 2안이 77명입니다. 학생은 좀 거의 반반 가까이 나왔고 학부모 73명 중에서 1안이 18명, 2안이 55명입니다. 교사 34명 중에서 1안이 5명, 2안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2안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 하복의 치마 바지가 거의 5만 원 상당이거든요. 5만 원 상당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그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학생 30만 원 지원비 내려오는데 이 하복을 넣게 되면은 체육복은 우리 개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어쩌면은 하복을 이걸 안 입게 되면 안 사게 되면은 어쩌면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뭐 물론 입찰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모든 걸 그냥 공짜로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여기 야구 잠바부터 해서 와이셔츠, 동복 바지, 동복 치마 여기까지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월요일날 교복 선정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고 금액이 정해지면은 남은 금액으로 30만 원 중에 남은 금액으로 체육복을 생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든지 막 이게 오바되면은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학부모 총회에서 추진을 받았을 사항이 있는데 학폭 전담 기구 8명 구성돼 있고 교보 선정 위원회 7명 구성돼 있는데 여기 학부모 3명과 여기 학부모 2명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3월 초에도 우리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요 두 분은 작년에 제가 하시는 분을 그대로 모셨고요. 요 한 번 새로 모셨는데 그리고 교복선정위원회 최근에 우리 학생들 빨리 교복을 입히기 위해서 교복선정위원회 두 학부모 두 분을 먼저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학부모 위원님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이분들 빼고 내가 꼭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학부모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이 상황을 4월 11일 날 우정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혹시 뭐 학생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멘토 대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진진 에듀테크 김동기 대표님이십니다. 김동기 대표님은 경북고등학교 진로부장으로 정년 퇴임하셨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인 진진 에듀테크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많은 학교에서 진로 진학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동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은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한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학연이 골고루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간도 짧은데. 그래서 아마 3학년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좀 이따 궁금하시면은 담임 선생님 상담하고 제가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은 깊게는 이야기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좀 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쪽에 그냥 간단하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입 전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맞춤형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죠? 아마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자주 고민이 지금 뭘까요? 1학년도요. 아마 1학년 학생들 입학해가지고 고민 많겠죠. 그죠?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다음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1학년 때 못했는데 2학년 때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 잘하는 방법을 압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바로 빨리 담임선생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방법을 알아요. 지금 특히 1학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2학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자네가 지금 현재 못하고 중학교 때 조금 못했고 1학년 때 조금 못했는데 지금 2학년 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20분 안에. 아마 이게 가장 크죠. 중학교 성적, 1, 2학년 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학생부 관리입니다.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평가할 게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학교에서 해야 될까? 요걸 짧게 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지금 신청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체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해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학생부 관리를 하면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참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수업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학교 수업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활동 아까 전에 제가 들어와서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상인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오전 30시간인가 하는 거더라고요. 뭐 언젠가 4월 뭐 총각이 하더라고요. 어이, 정말 좋은 겁니다. 토요일날, 일요일 학교가 지원참석가 공부 집중해서 해보는 거.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옆에 학생들하고 친구하는 모습 보고 격려받을 수 있고. 하여튼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돼. 왜? 참여 안 하면은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야는 참여한 학생은 기재가 되어 있고 이 학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토요일 학교 와서 30시간 공부한 나이하고 토요일 30시간 학교 안 온 나이하고 생계 부분 때문에 차이 나잖아요. 아, 어쩐지 뭐 지 와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학교 왔다는 자체가 와가 30시간 앉아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할 수 있을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실 동영상 있는데 동영상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 중학교 때 2학년 때 98% 학생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3 때 83%로 올라온 학생이에요. 왜 83% 왔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그 학교 주변에 공고가 있어요. 그 공고에 못 간다. 어디 가야 되나? 저 멀리 학교 가야 된다 하니까 이 학생이 사회 공부만 해가지고 83%로 졸업합니다. 그럼 원래 그때 1학년 83% 못 들어죠. 79% 이렇게 끊겼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85% 끊기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인문계 가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인문계 가라. 그래서 인문계 갔는데 대륙고등학교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륜고등학교에서 성적이 520명 중에 435도 6등급입니다. 그래서 학교 때려치우고 집에 가서 체질하러 갈까?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공부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3학년 1학기에 대륜고등학교에서 1.0을 찍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학생 별명이 뭐냐면 돌입니다. 아침 8시 학교 와서 밤 11시까지 밥 먹으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전부 다 가고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1시에 학교 마치면 또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카페 그 뭐더라고요. 거기 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 뭐 음료수 파는 데 있잖아요. 그게 또 가서 공부하다 한시 반대가 지금 합니다. 왜 한시 반대 갔을까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한시 반대 갔느냐 하니까 얘 답변이 집에 가면 어머니 잠 못 주무신다고 불켰어요.
정말 키트가 살아요. 아니 불 켜놓고 있으면 부모님 못 주무시잖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렇게 하고 서울대 그 국어 교육과에 수시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학도 참 대단한 학교죠. 1학년 때 6등급을 합격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또 수시, 정시로 갈 수는 있습니다. 왜? 수능에서 세 번째 틀렸어요. 대구서 인문계 수석하나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자,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보다 어때요? 나왔죠? 안 나요? 지금 나왔잖아요. 중학교 수교로 갔을 때. 나왔잖아요. 인문계 왔다 가면 다 여기 79% 넘잖아요. 안으로 했잖아요. 79%. 야는 83%예요. 그럼 야가 머리 좋으냐? 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2학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아마 자녀 중에서 이런 나이 있죠. 성적, 1학년 성적. 그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적을 또 보고 2학년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하죠. 2학년 때 중간 정도 올라오죠. 많이 올랐잖아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도움 가라고 저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상인고입니다. 이 상인고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왜 어떻게 왔어요? 상인고. 그냥 추천 좋아서 왔어요. 그냥 그냥 학교 가까웠어요. 하여튼 어떤 이유였는지 이 상인고 왔는 거 정말 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라운 게 지금 교육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학교고 또 교장선생님과 여기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한번 교육 활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서가는 학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활동 이런 거 잘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제가 오니까 이 선생님들 거의 한 저도 뭐 한 반 이상은 알겠더라고요. 아는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선생님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학생부 기재를 요 사이는 이제 옛날에는 셀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셀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부 기재 잘해주는 거는 뭘까요? 학생의 역량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수행 평가를 열심히 하는가. 지난번에 겨울 방학 때인데 2월 달에 상인고등학교 선생님들 하루 8시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은 기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적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기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가 모습이 드러나야죠. 그럼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행 평가를 해준 거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평가, 그 선생님은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상인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준비돼 있어요. 아, 우리 수행평가 이렇게 내겠다. 수행평가 이렇게 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맞게 수행평가를 내겠다. 그럼 학생의 활동을,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학생의 역량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대강 해내면 됐지만 지금은 대강 해가 될 일이 아니죠. 왜? 학생들을 보고 평가하니까 학생 위에 학생의 모습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목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담임시험, 창체활동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려면 학생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4년 예고제입니다. 근데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은, 2학년 학부모님들은 5월 초가 되면 이제, 그 입시 전형이 요강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학점은 아니지만 내년도 3학년 올라가면 학점이 5월달에 발표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나오는 게 거의 그대로 갑니다. 1학년은 없습니다. 기본 사항만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시 모집 말고 정시 모집 알죠?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 모집도 있다는 거예요. 추가 모집을 부모님들이 신경 안 씁니다. 추가 모집이 수시 정시보다 좋은 학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미란이 많죠.
등록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 모집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복수 지원하는 것. 뭐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 중복 지원한다. 최대 6개. 군별로 정시는 총 3매. 추가 모집은 제한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 시기를 복수 지원 그 등록 포기에도 모두 지원 불가다. 근데 이건 뭐 보셔도 그렇고 제가 하나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이렇더라고. 원래 하나 한 학생 일요일날 카드가 전화 왔더라고. 부모님 막 기차 안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니까 면접으로 서울 갔는데 어제 면접 날짜였다. 면접 날짜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 이렇게 생각. 아이가 당연히 자기가 확인을 했으니까 날짜가 그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짜가 그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토요일날 가야 되고 일요일날 올라갈 거 면접 보러 가야 되고 어제 끝났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합격할 때 이제 여기 수시에 합격을 해버리면 등록 포기에도 모두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경쟁 비교해서 3학년하고 2학기, 지금 1, 2학년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아니, 학생부는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는 아예 없어지고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학생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자, 대학의 입장에서 자, 어떻게 평가하겠어? 평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상뿐만 아니고 독서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학생부에 나타나는 표현이 되는 것이 자기소개서 정도에 표현할 정도로 돼야 된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표현할 정도가 되면 뭐냐? 학생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나타나는 거.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수업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일일이 많은 학생들 다 찾아가겠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평소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들 가서 나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아이고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 아이고 그 컴퓨터 전공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과목도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과목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언어도 공부하고 있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허 알고 있죠. 그럼 A라는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A라는 선생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B라는 선생님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한 사람만 평가하는 것보다 두 선생님, 세 선생님, 네 선생님이 평가를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지, 학생부가 간소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공부를, 학교 생활을 다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2, 3, 3학년 학생들 때문에 나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비교과 활동 폐지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죠. 미기재 미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미기재 미반영, 미기재는 아예 기재를 안 한다는 뜻이고 미반영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는 하되 반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머리 아프게 보는 것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똑바로 해라. 학생부를 간소화하겠다는 거는 학교 수업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서 선생님께 평가 잘 받아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에 좋은 평가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 나는 이게 더 궁금해.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지식을 확장시키고 전이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다른 데 없죠. 창의적 체험활동밖에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 그래서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자율활동 시간을 대부분 그 학급 특색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학급 특색활동에서 아이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지식을 확장시키고 전이시킨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1학년 학부모들 같은 경우 동아리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동아리에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공학 계열로 갔는데 뭐 다른 동아리로 들어갔다. 아무런 관계 없죠. 동아리를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간호, 뭐 의학 계열로 간다. 그러면은 저
미술 동아리 들어갔는데 어때요? 관계없죠. 미술 치료 통해가지고 심리 치료. 그 다음에 뭐, 음악. 자, 음악 장르에 따라서 혈류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하면 다 맞아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문제는 별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수업 시간에 배운 뇌물 지식을 학장 전시적인 쪽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행태가 있습니다.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 집에 가서 아이 생활 돕고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있죠.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 우수한 학생이잖아요. 우수한 학생인데 다 우수한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럼 이 행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자, 지금 대학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가 있는 시절에는 자소서를 먼저 봅니다. 자소서를 보고 행특을 보면서 자소서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럼 야가 도대체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파악이 되면 뭘 보느냐 하면 그 관련 과목, 뭐 생명과학을 가서 생명과학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 그걸 통해서 야가 지식을 학장 전이시킨 게 어디냐. 창체 쪽으로 가서 보겠죠. 그런데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소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결국은 뭘 보느냐. 행특을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행특에서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학부모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선생님들 잘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잘 적어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우수한 학생이는 뭐 지켜져 있지. 실제로 아이의 모습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학생이 평소에 선생님께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평소에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줘야 선생님들이 아 기억했다가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은 뭐 관계없죠. 그럼 만약에 2학년부터 내년에 이제 만약에 수시에 원서를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년에 행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2학년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1학년은 이제 1학년, 2학년 두 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행태의 특기사항에 기재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나이인가? 그 컨셉을 좀 잡아야 돼요. 1학년 때는 컨셉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막 두리뭉실 이렇게 우수하다를 봐야 되는데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이걸 종합해서 내가 어떤 나이라는가 정말 세밀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끈기 있는 학생인지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 교과 선생님 한 학년에 보통 10여 명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할 때 A라는 선생님은 책임감 있는 나이고 B라는 선생님은 또 뭐 성실한 나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다.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 모두가 그래도 아 야는 이런 나이구나. 정말 손재주가 있고 정말 세밀하게 강찰력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 B 선생님도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게 신뢰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행정란에 기재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사례를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평소에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줘야 가능할 거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도 되죠. 오늘 담임선생님 올라가면 우리 아이는 이런 나이예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담임선생님 기재했다고 나중에 학생부에 이런 행동란에 기재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수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라. 학교 교육, 근데 아이들 보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 안 하죠. 왜? 사교육 간다고 그러죠. 사교육 간다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교육 가는 거. 시간 조정해서 바꿔서 가고 그리고 사전부터 아예 계획을 짤 때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오전 비우세요. 그 오전 비우는 오전에 늦게 일어나는데 가잖아요. 오전에 비우고 왜? 오전에 학교에서 토요일 날이나 이런 데 평일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또 공동교육 과정도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교육도 토요일 날 오전에 비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바꿀 일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번에 뭐 도전 3시간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해요. 하는데 참여해라 하면 아들 뭐 이렇게 학원 간다고 하죠. 자, 학원 가는 게 나을까? 또 학교 오는 게 나을까요? 학교 오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 못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시간 바꿔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시간 선생님하고 협의가 시간 바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있는데 학부모님 오늘 상담할 때 이제 대부분 가면 대부분 뭘 보느냐 하면 자꾸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등급은 잊어버리십시오. 표준 점수도 잊어버리고 뭐 말하면 되냐 원점수도 잊어버립니다. 100분이 말하면 되죠. 그죠? 왜 100분이 말하면 되냐면 자 100분이 95가 나오면 2등급이에요. 89도 2등급이에요. 그러면 95%라는 것은 무슨 100명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100명 중에서 내 밑에 95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서 보면 5등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89등급 되면 89%가 89명이 밑에 있잖아요. 내가 11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5등하고 11등하고 차이가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근데 둘 다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그래서 등급은 나중에 수능 최저 맞춰서 수시로 갈 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수능 칠 때 아시고 지금은 이 상대적 위치를 아는 100분이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이 말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공부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과목이 작년에 이제 그 공통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과.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원투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왜? 이 공통 과목 이 점수를 가지고 조정 원점수를 사용해서 미적을 선택하는 학동을 점수를 냅니다. 그럼 원점수가 원투가 평균 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문과 애들이 그 인문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불리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인문계로 가니까 수학 조금 포기 해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2학년 내가 뭐 성적 다르게 낸다? 아니에요. 같이 내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보여주고 시험 이게 일자입니다. 원래. 1학년 학부모들 참 신기하죠.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해요? 그냥 시험 기간 때 하다가 쉬다가 또 학원 갔다가 시험 치기 2, 3주 전에 공부하잖아요. 그래 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시험 치고 4월 말에 중간 치고 이래 이래 치니까 1년 내도록 시험입니다. 1년 내도록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생활이 시험이고 공부다. 중학교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없다. 생활이 그냥 학습이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이게 이제 시험 기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뭐 공통과목, 지금 1학년은 공통과목이죠. 2학년 나오면 선택과목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과전형에서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학년 학생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1학년 때 성적을 놓쳐버리면 옛날 같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그게 복구가 됐습니다. 20, 40, 41에 갔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1학년 성적 그대로 통째로 반영합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선택 과목 그대로 9등급제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성적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아이들. 다 이것도 반영하죠. 대부분 세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 위에 과목 중에서 뭐 기술과정, 한문, 이런 교과 반영한다고 등하시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3 되면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아마 그래도 상인고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자연계열라이들은 투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1, 2학년 때 성적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적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선택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에서 수학 등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적 관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35분이에요. 5분만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하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야 될 전형이 뭐냐면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이라서 학교 내신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자 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할 아이들이 아마 20% 안쪽일 거예요. 그죠? 적으면 한 10%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 가요? 지방대학을 가잖아요. 지방대학은 전부 다 교과전형입니다. 70% 대구 같으면 70%가 교과전형입니다. 그 교과전형이니까 학교 성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고등학교에서 나는 경북대학교를 가겠다. 굉장히 더하기 쉽죠. 왜 그래요? 상인고등학교에서 이제 더하기 쉬운 게 첫째가 뭐냐? 학교 내신만 잘 따면 돼요. 따고 최저 맞추기가 쉬워졌잖아요. 원래 3학년 저 졸업한 아이들, 걔들은 3개 8이었는데 경북대학교 3학 8을 못 맞추는 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니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인고도 아마 거의 아이들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원래부터는 3학년들 맞추기가 쉽습니다. 2학 5입니다. 2학 5 같으면 한번 보세요. 무슨 과목 먼저 할까요? 영어하면 되죠. 영어는 지원차만 잘하면 되잖아요. 지원차만 잘해가 80 나오면 2등급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무슨 과목 할까요? 풍부하라 해가 3 맞추면 되잖아요. 아니 성적만 조금 된다면 2학 5 맞추는 거는 경북대교 들어가기가 가장 쉬워졌죠. 그렇잖아요. 2학 5. 그럼 자 그럼 3학년 때 가서 수학 안 해도 됩니까? 지금은 1, 2학년 때 내신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3학년으로 가서 급하면 이제 수학 안 해도 되죠. 왜? 2학 5니까. 2학 5에 영어하고 하나 하고 문과 같으면 탐구 하나 저 사탐 하나 하면 되고 자연계열도 사탐 하나 하면 되고 누가 보면 죽도록 파면 만점 안 맞겠습니까? 만점 맞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과 전형이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죠. 왜? 교과 전형이 학교 수업이잖아요. 수업도 시험 치는 거잖아요. 시험 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그 수행평가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수행평가 할 때 과제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래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잘 맞는 방법이 뭐냐? 성적 자 1.0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이 가르침을 내겠습니다. 1.0 어떻게 하면 나와요? 학교 수업 똑바로 하면 됩니다. 학교 수업 똑바로 안 나오죠? 1.0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학교 수업 딱 마치자마자 뭐 오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배우고 복습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 복습한다고 1.0 안 나옵니다. 자습 시간은 뭐 해야 돼요? 또 복습해야 돼요. 맞잖아요. 1회도 1학만 요래 공부하면 한 1.5, 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1.0 나오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저녁에 끝날 때 집에 가서 오늘 공부 뭐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시험 출제자는 누구예요? 상인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니에요? 상인고등학교 선생님들 출제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원 갑니다. 사교육 가도 돼요. 했는데 사교육 가는 이유가 뭐냐? 내신 공부하러 간대요. 내신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이 주변에서 사교육에서 시키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출제자는 상인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출제하고 있는데 그게 최우선이 돼요. 그럼 최우선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고 반복해서 또 복습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가 또 부족해 또 복습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할인해야 되고 이래 하면은 만약 이래 해가지고 상인고등학교에서 1.0 안 나오면 저희들 물으러 오십시오. 물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래 하면 나옵니다. 1.0 이게 뭐 비법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주 이제 사례도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자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 나오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몇 점일까? 물어보십시오. 이거 물어가지고 아마 여기까지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올 겁니다. 요 뒤에는 안 나올 겁니다. 요 뒤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평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으면 아들 뭐 해요? 숙제하죠. 공부해요. 숙제해요. 진짜 공부하는 애 없습니다. 진짜 공부해야 돼요. 전부 다 학원 숙제하고 앉았습니다. 학교 공부해야 돼요. 그래,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학원 숙제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집에 나오면 어때요? 지가 안 오죠? 안 하니까 이제 또 학원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학원 가서 그래도 그 공부하는 줄 아는데 그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잖아요. 학원 가서 열심히 보냈는데 성적 안 올라가잖아요. 진짜 안 하기 때문에요. 가짜. 그 아이들 나중에 3학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로 공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적인 공부였다. 질적인 공부를 못했다. 막 학원에서 좀 숙제하기 바빴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1.0인 아이하고 2.0인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두 명인데 물어봤어요. 2.0인데 니 왜 자하고 1.0하고 차이 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같이 학원 다녀요. 수학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야기를 자는요 학원 숙제를 안 해봐요. 그러면 너는 자기는 다 해왔네. 그럼 네가 성적이 안 좋아하잖아. 그 자는 1.0인데 성적이 숙제를 안 해온대. 왜 안 할까요? 학교 공부한다고 학교 공부 먼저 하니까 학원 숙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래 이야기하대요. 여학생인데 걔들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이래 돈대요.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운동장 딱 오는데 공부 이야기만 한대요. 전 시간 대화하는 주제가 공부래요. 니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안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전에 수업한 내용을 운동장 밖에 도면서 친구하고 다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과 2.0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학생들 겁니다. 한 명, 5시간. 자, 15시간 한 아이죠, 평일. 이런 아이하고 여기 80, 이쪽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자, 이래, 여기 하고 있는데 이래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도롱놈이죠. 자기가 투자한 만큼 나오고 시간에 비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도 오버가 됐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만 잘하고 또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얼마 남았잖아요. 이번기에 이걸 한번 지켜봐라. 복습, 반복 복습, 확인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교장 선생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 5분 정도 쉬는 시간 후에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에 갈 거라. 아, 다행히 봐네. 우리들 전신에 한번 명령식을 만나고 또 건강 돌아가면서 차례 들어왔나? 3학년에는 마음의 준비가 내가 안 된다. 우리 3학년 오늘 선생님 당당하게 아침에 제가 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우리 학모님께서 3학년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 지금 시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교과 교실제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는 성명 공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가 예비 고상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진행을 해드릴까요? 예, 그 상인고등학교 앞에 명문 공립고라고 돼 있죠. 명문이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동기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놀라운 입학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상인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리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여러 부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최종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학교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학교의 그 적나라한 학력 실태 그다음에 진학 성과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전에 뭐 교육과정 부자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과정이 왜 우리 학교가 좋은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신 성적관리와 수능 공부를 동시에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 학교들의 교육과정인데 상인고는 그냥 일석이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특색,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상징인데요. 여기도 깃발이 있죠. 우리 학교 교표가 상당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공학이라서 교목은 우리 남학생의 그 아주 이렇게 기계, 그 다음에 남학생의 그런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우리나라의 동양이 되라는 의미로 느티나무,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까 뭐 학생안전부장님 이야기하셨죠. 애기의 미모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교하는 장미. 이 비전을 잠깐 보시면 수레가 오랫동안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두 바퀴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두 바퀴인데 인성과 그 다음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실력, 인성만 갖춰도 안 되고 실력만 갖춰도 안 됩니다. 인성과 실력을 갖추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정말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글로벌 인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비전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엘리트 상인인 이렇게 되는데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교훈, 지혜, 덕성, 건강을 바탕으로 엘리트 상인인 저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인 고등학교 학생을 길러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는 2001년에 개교했습니다. 불과 뭐 한 22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교인데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2000년 수능에서 지금까지 수능 수석을 배출한 학교들이 대다수 이제 수성구 쪽에 소재한 학교들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수능에서 본교에 이제 한 학생이 수능 인문계 수석을 차지해서 이태원 구청장님이 여기 달서구에 시청 유치한 것 이상으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인고에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학 지도하신 우리 사망선생님과 후자님 선생님들 꼭 맛있는 밥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 학생만 잘 됐는 게 아니고 좀 이따가 많은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1학년 4반을 마지막으로 1학년 모든 학생들을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상인고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배정 받아서 온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왔다. 상원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상인은 왔다. 근데 한 글자는 맞지 않냐. 근데 상원은 너 2년 동안 모듈러라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답답하게 공부하지만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학부모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0.5칸, 1칸, 1.5칸, 2칸 이런 아주 이렇게 쾌적한 교육 공간이 거의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가르치는 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실장님처럼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교원과 직원. 교직원이 여기 보시면 7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죠? 1학년이 제일 적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을 좀 실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3학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직전 졸업생들은 2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여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여학생이 조금 많고 남학생이 조금 적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의 인구 어떤 현황과 그게 뭐 지금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그 사업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자, 우리 저쪽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예산은 곧 학교의 그 교육력입니다. 자동차가 멀리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있다는 것은 학생 교육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기 7번에 있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 빼고는 거의 다 학생에게 투입되는 직접 교육 경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공부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카페용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지금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아까 교부장님이 방학 여름방학 조금 길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도서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이 지장 없도록 꿍깡꿍깡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공부 안 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우리 성명공사를 우리가 실장님이 뭐 주말까지 나와서 이렇게 최단 시간에 했듯이 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올 여름방학 때 완전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모든 공간이 가장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보면 5억 7,930만 원인데 이 중에 거의 3억 이상이 학생 교육금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부자님들 계시는 부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담임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가 예산을 쓰는데 계획 세우고 실시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담임쌤들한테 또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녹여내라고 하니까 쌤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에 마스크 끼고 수업하기도 너무 힘든데 수업 플러스 알파로 또 수업하라 하니까 쌤들 힘드시죠. 근데 이게 우리 학교의 장점이자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는 예전에 기피한 학교였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12월 초에 이제 일지망 이렇게 희망하는 그 절차를 밟고 이제 오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7년부터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애들이 많은 학교에서 옵니다. 지금 1학년 성적입니다. 100분위 성적인데 바로 보십시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탑 끊는 애들이 거의 우리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저쪽 상위 내거리 쪽에 있는 명문 공립고와 명문 사립고 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상위권은 막 배정받아가 이렇게 막 오고 그 왔는 아가 오자마자 전학 갑니다. 전학 갑니다. 뭐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전학을 갔더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원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이 아이 중에는 15 학교 중에는 수성구 쪽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22개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학년 학부모님, 3학년 학부모님 기분 좀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년 석차 100분위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산출 결과까지 그렇게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여기 이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졸업생들 야들이 2022 대입입니다. 작년 수능 불수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1월 18일 날 난리 났습니다. 불수능이라고. 구가 한번 볼까요? 4%가 1등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7%, 11%가 2등급이고 그 다음에 12%, 다시 말해서 무적 23% 안에 들어가야 3등급이에요. 숫자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 이렇게 1, 2, 3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굉장히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김동기 대표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영어 교과라서 특강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과는 4학번에 내가 1등급이지만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다. 80점 넘으면 2등급이다. 70점 넘으면 3등급이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그냥 성적만 그렇게 내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신뢰해주고 열심히 노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절반 이상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서 3등급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가 세계 영역이 합이 8 맞춰내면 최저를 맞춰냅니다. 최저 맞췄다면 거의 이제 내신 성적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학에 두 명 1등급 나왔는데요. 확통은 안타깝게 2등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확통을 했는데, 근데 기하고 미적 한 명씩에서 이제 1등급이 두 명 나왔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 지금 계산 빠르신 분 쭉 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이 228이에요. 어? 재학생과 218명이었는데 왜 10명 더 많죠? 재수생 포함입니다. 그러면 어, 재학생과 재수생 그 수성구 쪽은 재학생이 좀 약하고 재수생들이 훨씬 더 강점을 보입니다. 근데 본교는 반대입니다. 재학생 성적 훨씬 좋았고요. 재학생 당연히 진학 성과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1학년 특강할 때도 야 여러분들 선배들 이렇게 했다. 여러분 195명 충분히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서영고를 비롯한 명문대학에 반드시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파이팅! 이렇게 이제 귀를 좀 불어넣어줬더랬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에 기인한 우리 학교 성과입니다. 2017년에 상인고가 갑자기 선전율이 높아졌죠. 상인고 서울대 치면 나오는 기사가 됩니다. 2018 대입에서 한 반에서 서울대 3명 들어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대구매일, 영남일보, TBC 방송에 집중 보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대 상인고 치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선전율이 월등히 상상 이상으로 34%의 그 기피한 학교가 134%의 선전율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수능 그 최저 안 보는 대학들은 예전에는 12월에 합격생 보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시험 치고 보통 한 달 뒤에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한 중순 돼야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때는 12월 초에 나와서 선전율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대 한 명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퐁당퐁당 했더랬죠. 근데 아 이게 저는 소름 끼칩니다.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다가 그러면 내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죠? 올 수능이요.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올 수능이. 2학년 학부모님 계시면 내년에 11월 16일입니다. 1학년 학부모님 계시면 11월 21일입니다. 날짜가 갑자기 막 늘어났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수능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18일이 작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고요. 올해 11월 17일이 올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경북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까 보셨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고3 240명 넘었습니다. 지금 이때 고3 218명입니다. 재학생 기준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207명이었죠. 조금 전에 봤죠. 그 다음에 2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과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을 좀 해드리면 여기 의대, 개대 의대 갔는데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탐구를 1 맞춤으로서 겨우 세계 영역에 1 맞췄어요. 그래서 의대 갔죠. 근데 서울대 간 친구보다 얘가 성적이 더 좋아요. 서울대는 잘 아시겠지만 3합 한 5나 6 맞춰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신이 거의 1점대 완전 초반이죠. 그죠? 서울대가 요새는 깊이 하는 대학이 되는 이상한 하여튼 그런 사회현상. 지금은 이제 취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래서 예전에는 간호 그러면 거의 거들떠고 다녔는데 요새는 간호가 굉장히 인기 학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행정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돈 100만 원 드려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파이팅 하자고 제가 이거 1년 내도록 붙여놓고 또 우리 교무부장님한테 부탁해서 명원 사인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실적을.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성과 좀 내자. 여기 보시면 자 의대 뭐 한의에 그 다음에 약학 뭐 이렇게 돼 있고 수도권에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영고 스카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경북대학 36명 갔습니다. 영남대 53명 갔습니다. 218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중고 합격이죠. 원서 6개 씁니다. 많이 쓰는 6장 다 쓰고요. 적게 쓰는 한 장 또는 두 장 씁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비해서 진학 성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학교 홈페이지에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진학 성과를 그대로 공개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특강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근에 좋은 고등학교 많죠? 그 고등학교의 진학 성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학교, 그 다음에 플래카드 붙인 학교 있습니까? 애들이 그래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우니까 붙였겠죠? 그러니까 고기 끄떡끄떡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여러분도 여기에 상위권에 이름을 좀 올려봅시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못 올립니다만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올리자. 그래서 문구로 꿈을 응원한다. 분투력 발휘해가지고 꿈에 도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자, 교육과정 요거 27쪽에 있습니다. 27쪽에서 34쪽에 녹여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입니다. 선택은 뭐 한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영어, 뭐 중국어, 기술과정, 정보.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주신 거랍니다. 상인교육과정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놨다는 이야기 아까 들으셨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같습니다. 자, 2학년 때 어떻게 됩니까? 학교 지정은 국어, 영어, 수학 빼고는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해라. 수능 교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 탐구밖에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밖에 없습니다. 탐구는 뭐예요? 사탐, 과탐입니다. 나머지 진로 선택이에요. 교양이에요. 체육, 예술이에요. 그 수능 아니에요. 근데 학교 내신 성적에 좀 반영은 됩니다만 자, 보세요. 선택을 학생들한테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학기 택육을 해놨습니다. 이거 뭐 다른 학교와 차이가 뭐 있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돈 이야기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는 선생님을 구해서라도 선생님을 사서라도 시간당 수당을 최대한 드립니다. 다른 학교보다 헐등이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 선택과목을 개설해 줍니다. 정 안 되면 소인수 강좌, 정말 안 되면 공동교육과정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수능 준비를 다 해주게 해줍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3학년 때는 학교 지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3학년 보십시오. 3학년 1, 2학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지정은 그냥
여러분들 수능 교과 관계없이 뭐 체육이나 하고 미술이나 좀 하다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능 공부 올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물화생지 2 과목은 학년제로 운영한다. 생윤한지는 학년제로 한다. 뭐 때문일까요? 수능 준비하라. 수능 준비하라. 그리고 물화생지 2를 학년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영고를 비롯한 상위권의 좋은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들어가려면 과학2를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교육과정을 다 들다봅니다. 그분들이. 2 과목 들은 학생들은 그만큼 힘들지만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학기제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투하고 생윤한지 이거는 이제 그 문과 계열의 친구들이 전략 과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물론 재수하면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도 한 번밖에 안 칩니다. 2학기에는. 아까 전에 교무부장님이 학사 일정 말씀드렸죠. 3학년 2학기에는 시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중학기 말입니다. 그냥 시험, 정기고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김동기 아까 대표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교는 수시 전형으로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수시에서 교과가 월등히 유리하고 교과와 비교과를 합해서 학생부 종합정의 학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를 다 갑니다.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이 그나마 정시에 쏟을 에너지를 수시에 다 이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항의도 받았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야자 심재하는 학교 이 인근에 대진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요.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확진되고 학생도 확진돼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80명이나 확진돼가지고 학교 못 오고 선생님들 수업 못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지금은 3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다 뭐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핑계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정면 돌파하고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장까지 할 요람입니다. 아까 전에 수능 수서 간 애들, 아까 세영고 간 애들 학부모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심자 출신 학생들입니다. 주말에 학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주중에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밤 11시까지.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남학생으로 아주 이렇게 몸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본교 졸업생, 반드시 본교 졸업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리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을 선발했는데 무조건 경북대학교 학생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좋고 또 집도 가깝고 그리고 평상시 학교생활 열심히 한 그런 졸업생을 지금 1, 2학년에 2명, 3학년에 2명 그렇게 4명을 시간당 수당을 많이 줘서 학생들 지금 심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활기록부는 학생 스스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학부모님 꼭 명심하십시오. 3학년은 자율동아리가 들어가고 뭐 독서 들어가고 수상도 들어갑니다. 근데 1, 2학년은 좀 다르죠. 근데 자율동아리는 안 들어가지만 아까 전에 학부모님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학교 동아리로 다 편성해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생기부에 다 반영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야기 드렸는 거라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 교과를 전략 교과로 꼭 영포자를 만들만 합니다. 영어는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뭐 계속 중복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 특색 교육 과정인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고교학점 연구학교입니다. 신입생부터
이제 내년 2023년 그 1학년 학생부터는 이제 보기 학점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 많은 학교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전혀 동요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기학점제 연구학교로서 보기학점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인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상품제, 그 다음에 상인인이라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그 다음에 학력이 중요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공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연구학교이면서 인성과 학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특색 교육 과정을 짜놨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는 부자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갑자기 1학년 공통교육 과정 하다가 2학년 갑자기 택사, 2학기 택6, 3학기 택7 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어카데믹 어드바이저, 쉽게 해서 교육과정 조언자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그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아, 학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화랑도가 여기 예전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한 신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랑의 상품을 본다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력이 좋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인성이 좋은 아이들, 그 다음에 학력과 인성은 좀 떨어지지만 특기 적성이 좋은 아이들, 유독 운동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품, 2품, 3품 이렇게 채점을 해서 우수한 학생을 시상을 합니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시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요 내용은 작년에 12월 달에 개명 아트센터에서 노틀담 더 파리, 그 아주 유명한 뮤지컬 아시죠? 거기에 1인당 한 10만 원 이상의 그 공연비를 투입하고, 그 다음 여기는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해서 서울대 입사관 뭐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로 코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 자녀들이 그 상인 상품제, 꼭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학생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 동아리, 교감쌤이시네요. 교감쌤이고 학생들이 기안하고 학생들이 기획하고 단 기재는 학생들이 기재를 못하니 지도교사 선생님이 기재를 다 해줍니다. 학생들이 산출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기부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 아까 전에 학생들이 알리는 상인고 아까 알림이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개입 안 합니다. 너 이런 말해, 저런 말해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알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학교 예산 지원해 줄게. 공간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동아리들 하고요. 원래 인성 프로그램 중에서 3학년 학생들이 건의상을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 3학년은 수상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3학년 있죠. 또 자세히 보세요. 전교생 이런 애 있죠. 그죠? 학생들이 무조건 참여해서 최대한 20%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 상을 주고요. 8명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8명은 교과별 개인 세특 있습니다. 세부 특기 능력상 적어주는 난에 이 학생이 활동했는 걸 수상은 없지만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풍족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력인데요. 우리 학교는 두드림, 이제 두드림. 저게 이제 꿈을 꾸는 학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자, 개별, 집중, 자기주도, 역량키움. 아까 김동기 대표님 이야기한 성취 30시간 이야기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20시간 줄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학교 와서 18시에 집에 갑니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했죠. 밥 다 줍니다. 애들 관리하는 선생님, 대학생 멘토, 여기 앉아있네요. 요 학생이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진선윤 학생인데 본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간호과 선배라든지 경북대학교 국제통상학부라든지 뭐 이런 문과 계열, 이과 계열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선배와의 대화도 하고 공부도 스터디 플랜 지가 세워가지고 지가 공부합니다. 당연히 성과 있습니다. 올해도 부장님 계시나? 계십니까? 올해도 4월 29일 시험 있죠? 4월 중순에 이것도 한다고 막 이렇게 또 공부 나갈 겁니다. 많이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스팀 스쿨 있는데 이거 토요일에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심자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 했는데 스팀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강좌, 저 강좌 막 탐색한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학생들이 하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자녀들이 꼭 많이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이나 달봉사단, 교수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예,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3학년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자고우면할 시간도 없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확진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카톡으로 지금 과제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건강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교대인데 옆에 친구, 간호과 가는 친구 따라서 친한 친구 따라서 교육과정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대 가는 게 아니라 간호과 갑니다. 그래, 진로 선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제가 입학식 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100m 달리기에서 결승선을 보고 전력 질주를 하듯이 결승선을 빨리 설정하세요. 결승선을 꼭 명심, 저 보고 뛰십시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면 절대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관리인데 선생님들한테 아까 전에 경부장님이 그러셨죠?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관심은 많이 가지십시오. 제가 연말 되면 학부모님 민원을 받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 활동했는 걸 안 적어준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면 사실입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유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근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로스풀이라는 진로 진학 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월 33만 원 돈을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한테 수행평가나 수업 중 활동한 내용을 리로스풀에 업로드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학부모 민원 딱 받았을 때 그 학생의 리로스풀 딱 들어가면요. 그 자료가 다 뜹니다. 수업시간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발표 수업 했고 보고서 이렇게 썼고 그거 다 적어줍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친구들은 과목당 500자씩 적어줍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50자도 못 적습니다. 어느 학생이 좋은 대학 갈까요? 당연히 많이 풍성히 자세히 적히는 친구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의 주체는 교사이지만 끝까지 그 생기부를 들여다보십시오. 학부모님, 선생님 찾아오셔도 되고요. 학부모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접속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로라도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는데요. 요 회의 끝나고, 아이 특강 끝나고 이제 담임선생님 만나 뵈실 때 선생님들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누구 엄마라는 거, 누구 아빠라는 거는 꼭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꼭 성공해서
가문에 빈다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등따라 상인고에 우수한 그런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교장쌤을 비롯한 모든 쌤은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는 조력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화이팅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애들을 보냅니다. 요 그림 아시죠? 병아리가 깨어날 때 모습인데 알을 품은 지 23일 만에 이제 태동이 느껴지는데 안에서 움직일 때 엄마 닭이 톡 쪼아준답니다. 출닭 동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노력하고 부모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 성공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병아리처럼 세상에서 날개를 피고 활짝 깨어나서 활개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학부모회 조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크게 부담들을 일은 없겠지만 조직은 해두어야 돼서 또 이렇게 모일 일이 많이 없어서요. 우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쪽으로는 1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이동해서 앉아주시고, 네, 이 반대쪽으로는 2학년 학부모님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직 후에 학년부장님들이 오셔서 어머니들을 그 교실로 안내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좀 앉아주시고, 3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대표 한 분, 부대표 한 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